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2월 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경마가 끝나면 민속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메인 한 방, 상한가를 한 방 때려냈는데, 다행히 오늘도 메인 한 방, 상한가가 또 깔끔하게 나왔죠. 자, 먼저, 이경주, 본전이지만 코를 뚫고 왔죠. 6번 벨르테르의 7번 히어로전사. 3.5배짜리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었습니다. 어저께 제주가 6경주 메인에서 상한가를 때렸죠. 두 번째 메인에서 오늘은 첫 번째 메인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야, 1번 용당천하, 8번 불빛영웅 복승식 11.6배, 쌍승식 24.2배인데, 요만큼 차로 뒤집혔어요. 야, 그 팔이 이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3상까지 배팅을 줘도, 모바일로 3만원씩 세 군형을, 8번, 1번 놓고 세 구멍을 딱, 아니, 두 구멍이죠, 두 구멍. 5만원씩 사놨는데, 그 3상까지 먹었다 그랬는데 연병을 하고 코차로 따였더라고. 별빛 영웅이. 자, 아무튼 복승식 11.6배짜리 깔끔하게 세 방으로 들여가지고 주력 한 방 3복 14배까지 해서 자 메인 한 방 상한가를 또 때려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제주 거 메인 승부 한 방씩 때린 거 조철이 실전 배팅 한 거 제가 일부러 인증샷을 찍어놨습니다. 광고할 때 올려놓으려고. 주둥이만 나불대는 예상가가 아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조철이 자주 가는 연수지점에 가면 주위에 계신 많은 팬분들이 조철이 배팅을 얼만큼 하는지 얼마나 씩씩한 빠딴지 다들 옆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도 메인 한방 상한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요. 다음 과천 7경주 메인이었습니다. 주력 한방은 아니었더라도 11.2배짜리였죠. 11.2배짜리 8번 메가드래곤을 놓고 11.2배 복승식은 7.5배고요. 과천 10경주에서 4번 메타블레이드의 7번 파워군주 거기에 올해 다 함께 3복까지 해서 뭐 13.6배 7.3배 뭐 이 정도였는데요. 진짜로 눈물나게 아쉬운 게 딱 두 개 있었습니다. 제주 3경주였죠. 4번 유달리를 대가리로. 오리지널 점 하나도 없는 백판이야. 7번마 광명왕제를 제가 4번, 7번 주력으로 날려드렸습니다. ARS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50.8배였어요. 마감배당이 4번, 7번이. 야, 그게 다 와가지고 끝에 가서 3차도로 따이는 거예요. 환장하죠.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마번 딱 예상 마번 받아보고 배당판 한번 보고 조철이 이 새끼 또라이 아닌가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오잖아요.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조철의 피 같은 돈 들여서 조철도 배팅이 들어가는 마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엉뚱한 마번 제가 돈질 안 할 마번 추천드리는 예상가 아니라 그랬죠.
야, 이거 오늘 연수지점 옆에 계신 분들 막 억울해서 난리가 났어요. 조철의 마번을 다 받으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50점 800짜리가 다 와서 아쉽게 1, 3차. 좀 아쉬웠고. 제주 육경주가 또한번 메인. 어제에 이어서 또 육경주도 상한가를 또한번 때릴 뻔했는데. 1번, 6번이었죠. 달러박스 1번. 해상 놓고 때린다. 6번 마 유명세. 한20몇 배에서 제가 문자를 날렸는데, 마감 배당이 14.9배예요. 15배. 1번, 6번 그냥 땡땡 굳어서 들어오는데, 연병나 거기서 또 김대현이가 기어 들어옵니다. 왕의 기한 61.5km 가지고 뿌역뿌역대고 날라오더니 우리 막권을 깨요. 야, 진짜 이말 못하는 놈들은 사대가 안 맞아요. 아무튼 어제 금요 경마도 그렇고 오늘 토요 경마도 그렇고 조철과 함께 하신 우리 팬 여러분들 아마 짜릿짜릿 하셨을 겁니다. 역시 일요 경마 역시도 여러분들께 멋진 마번이 날아갈 거니까 기대들 해주시고. 자, 오늘 이제 일요 경마 달려봐야죠. 자, 과천이 3, 4, 5, 9, 11, 부산은 1, 5,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 9, 11 후반부고요. 부산도 5, 6 후반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 메모들 해 놓으시고요. 자, 오늘 끝나자마자 현재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일요일 거 많이 신청들 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자, 나머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 어차피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이라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입금 당일날, 경주 당일날 아침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입금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회원분들이라도 입금자 성함을 좀꼭 남겨주시면 일 처리가 좀더 수월합니다. 자,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가볼까요? 과천 삼경주입니다. 자,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 마필들 혼전입니다. 자, 4번 마 원더풀 스프릿. 말보다 기수가 더 무섭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자, 이 원더풀 스프릿. 기승기수가 장추열 기수입니다. 장추열 기수. 야, 이거 현종이만 탔어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뒤로 돌릴 텐데. 장추열로 또딱 바꿔나갔고, 문병기 마방에서. 이현종이 갖고 좀 승부가 안 되니까. 원래 주행심사는 추열이가 받았죠. 자, 인디밴드 자마. 혈통도 좋고요. 요번 경주, 원더풀 스프릿이 근데, 전개가, 이게 초반이 좀 느립니다. 초반이 느려요. 초반 타임이 뭐 14초 2, 14초 3, 이렇습니다. 안쪽에 갇히면은, 까딱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요번 경주 안쪽에 2번 배다리, 3번 대물, 뭐 3, 10번 스터닝 서브 이런 마필들이 좀 발빠른 마필들인데 자 고로시 당하면은 피곤해진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4번 마 원더풀 스프릿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자 3경주 보시면
4번 원더풀 스피릿이 대가리가 팔리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첫 승부 10장 깔끔하게 때리고 들어가야죠. 자, 요 놈을 이기러 갈한 놈,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좀 남았던 전개였고요. 무엇보다 현재 마필 상태가 최고 짱입니다. 조시가 바짝 오근 상태로 새벽 훈련시 모습도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게이트도 마음에 들고, 게이트도 마음에 들고, 기수도 마음에 들고, 기수는 배당이 흐뭇하게 나올 그럴 기수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든다. 요 정도로 힌트를 드리면서, 자,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4번마 원더풀 스피릿 때려잡으러 갈 놈.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 중배당으로 잘 압축을 해서 적중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3경주였고요. 자, 3, 4, 5가 연타죠. 자, 4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역시나 3경주와 마찬가지로 충마가 좀 띠리띠리한 기복 마필들 혼전입니다. 자, 4경주는요, 4번마 퍼지킹이라는 마필이 또 고맙게 대가리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4번마 퍼지킹. 요것도 딱 걸렸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4번마 퍼지킹. 뭐, 신영철 기수 아낄 이유는 없겠지만은, 이 마필도 마필이 꾸역꾸역대는 마필입니다. 꾸역꾸역대는 마필. 한타가 좀 부족한 마필. 신영철 기수로 올라가면서 이동화에서 신영철이로 바꿔놨죠. 제가 볼 때는 이동화 기수가 형철이보다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강성호마방에서 형철이 태어났는데 얘가 대가리가 팔린다. 퍼지하고 크린업 비전에 자마죠. 결론적으로 와바야 후착이다. 와바야 후착이다.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기 대가리. 뭐 현장에서 바람은 이빠이 불 거예요. 형철이가 올라탔고 인기 대가리 열심히 바람이 불 건데, 자, 요것도 역시나 4번마 퍼지킹 정도는 깔끔하게 잡고 넘어갈 대가리가 하나 있다. 요거는 상승시까지 노리는 한 방. 자, 그렇다고 4번마 퍼지킹에다 붙일 마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번 퍼지킹은 뒤로 돌리는 마번이고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 방, 중배당 20배 내외. 20배 내외 중배당 한 방을 노리는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분 좋은 적중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5경주, 9경주, 11경주.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네, 국산 3군 아, 국산 5군 17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 기본 마필들의 접전이죠. 자, 요번 경주는요. 자, 3번마 라운더 대세 최범현이가 기승을 했는데, 요놈이 깔끔하게 대가리가 딱 팔리고 있습니다. 라운더 대세. 자, 물론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뭐 아쉬운 3착이었죠. 역시나 범현이가 탔는데 초반이 너무 느려요. 결론적으로는 얘는 초반이 너무 느리다. 또 2번 게이트가 좋을 게 없습니다. 겁이 아직 많고요. 안마를 해서 그런지 아직 겁이 좀 많이 있어서 초반에 마필 몰이가 좀 매끄럽질 않아요. 요번 경주 안쪽에서 고로시 당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 자, 오늘 2번마 라온데세를 돌리고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데요. 자, 2번마 라온 더 대세. 너는 딱 3착만 오거라. 3착만 오거라. 능력상 원단 대가리가 있는데 라운더 대세가 웬 말이냐. 요번 경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경주와 같은 패턴입니다. 한 요번 경주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짜리 한방 상한가를 노리는 경주고요. 자, 2번마 라운더 대세는 바치고만 가는 그런 마번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신중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제가 요 위에다가 직전에 모래 맞고 퍼졌다. 전개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직전 경주. 자, 요번 경주는 그렇게까지 꼬일 일이 없는 조철이 뽑아놓은 달러 박스. 딴놈 몰라도 요 놈은 온다.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자, 씩씩하게 구경주로 들어갑니다. 구경주. 자, 이제 후반부인데요. 혼합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나짜리 한 놈, 쌍승시까지 노림수를 노린다. 딱 걸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구경주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상한가 한번 가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4번마 걸작 최강입니다. 걸작 최강. 고맙게 대가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자, 요놈을 후착으로 놓고 결론은 요거 쌍반 복반 들어갈 그럴 게임입니다. 쌍승식도 강조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4번마 걸작 최강에다가 한방 때릴 예정이고요. 4번마 걸작 최강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중고배당까지 같이 노리면서, 4번마 걸작 최강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걸작 최강도 뭐 상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걸작 최강이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죠? 선행받고 결국은 따였는데, 그죠?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문학 이글도 있고, 2번 미라클 한강이 있죠. 6번마 태평 파이터 있죠. 자, 이런 마필들이 문세영이를 편하게 선행갈 보내줄 마음이 없다. 그럼 선행 경합은 필연이다.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서는 이거 계속 대길이 팔렸죠. 인기 2위 세번 따라가서는 답이 없다. 그런데 선행은 가기가 틀렸다. 자, 문세영 기수의 능력으로 들어오면 할말 없지만 부러질 확률도 분명히 많은 그런 마번이 4번마 걸작 최강이라는 거꼭 메모들 해놓으시고,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배당판에 눌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자, 구경주에 시원하게 한 살이 또 해낼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요 11경주 메인입니다. 11경주 메인이 끝나면 이제 구정 연휴 일주일간 휴장이죠.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메인,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입니다. 아, 아니군요. 마지막 11경주죠. 자, 1등급, 1등급.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1등급 2300입니다. 오랜만에. 마지막 경주가 아주 재밌는 경주로 짜여져 있는데, 2300, 2300. 자, 1번 마, 치프인드가 대가리가 팔려요. 오, 오라이, 땡큐. 자, 11경주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상한가. 벤츠 한대 가는 겁니다. 벤츠 한 대.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세 번째 메인. 자, 이 1번마 치프인디가 예전의 능력이라면 단연 대가리죠. 그런데 이거 이제 사가리 타는 마필 아닙니까? 6살짜리. 뛸 만큼 다 뛰었어요. 27전, 뭐 일곱 마필들이 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임다빈이에 그래서 감량까지 불러놨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가리로 팔려요. 열심히는 타겠지만 1번마 치프인디는 요것도 받치거나 빼거나입니다. 이거는요, 2300에 적정거리 딱 맞은 놈. 대가리 상금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이건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자, 쌍복까지. 자, 6천만 원짜리 대가리 상금 때리러 올 요놈이, 2300m는 요놈이 적정거리. 적정거리 만난 조철의 달라박스. 정확하게 갖다 도착을 할 겁니다. 치프인디는 받치거나 빼거나고요. 자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경주. 아주 씩씩하게. 여러분들께 한구라 선물, 마지막 경주, 마지막 구정 선물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예정이고,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꼭 마지막 경주, 자금 꼭 마지막 경주는 해야 되니까 챙겨놓으셔갖고, 마지막 경주도 담은 예측권 한 장이라도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3, 4, 5, 9, 11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부산경마는 이제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5경주와 6경주가 메인이고요. 부산 거도 오늘 나름 잘 준비했고 느낌 좋으니까 부산 경마에서도 좋은 소식이 아마 날라 들어갈 겁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그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입금을 부탁을 좀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 주십시오.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다 달러 박스예요.
자, 이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11번 마 미라클 윈인데, 이거 빨간 불 켜졌죠? 서승훈이가 탔고 해서 직전 경주 가능성 보였고, 뭐 그냥 대책 없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서승훈이가 타가지고 전개가 나오질 않아요. 전개가 좀 불리해 보인다. 근데 기승기수에 좀 과잉 낀것 같고, 선행도 편하게 못 갑니다. 이거 안쪽에 5번 스프릿 파이터, 8번 오션 라이즈, 10번 희망 플라잉. 얘보다 빠른 놈들이 또몇 두가 있어요. 같이 비빌 놈들도.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모를까, 외곽에서 넘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11번 미라클 마린. 분명히 이거는 대가리가 팔려서는 안될말 같은데. 자, 우리 동료들, 예상가 동료들이 대가리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얼른 이런 거는 받아 먹어야 된다.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또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미라클 마리는요, 주력으로 붙일 생각도 없어요. 이거는 아나가 아나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달러 박스 놓고 배당으로 세방 때릴 예정입니다. 11번 미라클 마리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자, 달러 박스 대가리. 딴 놈은 몰라도 요 놈은 대가리가 왔다. 1400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경주거리 경험도 좀 있고요. 특히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다. 자, 요 정도로 달러 박스 힌트를 좀 드려놓고요. 11번 미러클 마린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부산 승부처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부산 5경주와 6경주인데요. 부산 5경주 오늘. 자, 첫 번째 메인.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2번 석세스 타임. 인기 1위냐? 너희들 딱 걸렸다. 너희들 딱 걸렸다. 자, 오늘 부산 5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부산 메인. 자, 20장짜리 한 방. 자, 2번 마 석세스 타임인데요. 자, 2km 감량에. 자, 박제희 기수 안쪽에서 일단 선행은 못 가죠. 뭐 4번 라운드 알리도 있고 6번 아르크 트루스가 좀 빠르죠. 12번 인디 초이스도 좀 빠르고, 7번 디몬 스파이도 좀 빠르고, 아무튼 선행을 편하게 못 넘어가는 그림이다. 그럼 안쪽에서 좀 꼬일 염려도 있고요. 박제희 기수 뭐 열심히 타주긴 하겠습니다만은 2번마 석세스 타임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마리, 딱 걸린 놈한 마리가 또 슬그머니 돈보따리 싸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800이에요, 1800. 자, 요 놈도 적정거리 만난 요 놈, 적정거리입니다. 아마 꼭 참고 있다가 추입으로 날라올 한 놈입니다. 바닥까지 밀려도 1800이기 때문에 원단 능력으로 요 놈이 날라올 것이다. 자신 있게 한방 때리는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달러 박스 놓고, 자, 2번 석세스 타임도 물론 마번에 안고 갑니다. 하지만 노리는 대가리는 아나짜리다. 자, 기대하십시오.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아마 때려 드릴 거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역시나 1등급이고요. 1400입니다. 오늘 뭐 1등급 돈 팍팍 잘 씁니다. 6천만 원짜리들. 자, 이번 경주 11번 마 강서 자이언트가 또 대가리로 딱 걸렸습니다. 자, 11번 강서 자이언트. 얘는 나올 때마다 어쨌습니까?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였죠. 이거 제가 맞췄던 것 같은데요. 대망이길 놓고 해피피버 6번, 5번 한 14배 나왔네요. 이거 맞췄던 것 같아요. 자, 11번 강서 자이언트는 1등급에 올라와서는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에서 원픽을 이기면서 약편성에서 이기고 승분을 해서는 계속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1군 편성치고는 좀 약한 편성이고, 거기다 19조 마필, 서승훈 기수 등등 바람불 소지가 많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마지막인데, 현장 배당판에 흔들리지 말자. 왜냐, 이게 분명히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 예정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얘는 잘해야 받칙이다. 11번 강서 자이언트는. 그럼 뭐냐? 우리가 노리는 마필은요, 분명히 기본 능력.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원단 능력이 좋은 놈이 센 놈이다. 원단 능력. 대가리입니다. 이놈이 대가리입니다. 쌍까지, 복까지, 삼쌍까지 싹 갖다가 상한가를 한방 때리겠습니다. 원단 능력 대가리 달러 박스를 놓고요. 거기다 11번 강서 자이언트 또한 마리, 중배당짜리 한 마리, 한두 방, 세 방이면 요것도 끝날 것 같아요. 딱 구멍수도 없이 조철의 두 번째 부산 경마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재밌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철도 여기서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분명히 때리려고 딱 째고 있습니다.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과천 부산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내일 저도 진짜 서울을 세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제가 어제 오늘 메인 승부로 좀 들어가면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부터 해서 적중 결과는 몇개 나오질 않았는데, 그래도 메인 한방한방 삼복승 같은 거잘 엮어가지고, 제가 요거 지금 딱 보이시죠? 이 50장짜리 지금 두 묶음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돈으로 안 바꾸고 일부러 예치권으로 지금 다 갖고 왔는데요. 양쪽에 50장, 50장, 요거 내일. 진짜, 딱, 저는 더도 말고, 요거, 곱하기 5, 곱하기 5. 요거 곱하기 5면 딱 5천이죠. 멋지게 갖다 때려가지고, 오늘은 비록 한 20장밖에 못 붙였어요. 근데 내일은 제가 요거 갖고, 곱하기 5를 해서 광고 영상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회원님들 설 명절 빔이라 그러죠. 자, 이 조의원한테 갔더니
설 명절 선물을 멋지게 줬더라. 라는 자랑을 한번 듣게 내일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기대들 해주시고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고 저는 내일 현장 예상,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